대구로부터 새로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뭔 일이래, 뭔 일이래. 달기 분갈이철을 맞아가지고 행복한 꽃그릇에서 원예 부자재에 지금 배합을 할 수 있는 배합토 용토들을 여러분들 취향껏 배합해서 사용하시라고 소분된 이런 지금 이런 용토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대박이다. 더 대박인 건 3+1. 세 개를 구매하시면 하나를 더 드리는데 당연히 낮게 구매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요번 주에는 계속해서 원예 부자재들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3+1 행사를 하고 있는 분갈이, 가을 분갈이 하시라고 여러분들께 이 용토들, 소분 용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우리 지금 이런 그 상토 성분 애들이 너무 사이즈가 커서 제가 뒤쪽으로 조금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저 큰 애들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우리 마사만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사는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자, 마사를 제외한 모든 원예 용토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진짜 고급. 제가 맨 처음에 다육생활 시작을 할 때 뭐야? 이건 어디서 사야 돼? 아, 스트레스 쌓여. 저런 거 왜 넣어야 돼? 저 이제 사기 힘드니까 저런 거 왜 넣어야 돼? 안 넣어도 되지? 저 진짜 그렇게 했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자, 여러분들 혹시 다육이볼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 다육이볼은 S라이트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물음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간혹 가다가 분갈이를 할 때 어머 이 흙 진짜 신경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게 다육이볼이 들어가 있는 흙들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가의 원예 부자재예요. 그래서 요 다육이볼은 여러분들 지금 2.5리터 들어가 있는 다육이볼 요거 8,000원 선인장하고 소품 분재 당연히 다육식물에게 사용을 하면 좋죠. 그래서 물음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죠. 여기 보시면 천연 광물질인 제올라이트가 주 원료로 되어 있고 1000도씨의 고온에서 소성을 해서 내부에 많은 기공을 가진 다공성 인공 토양이에요. 식물 생육에 필요 조건이 적정한 pH, 보수력, 보비력이 우수하고 통기성, 투수성이 뛰어나서 식물을 생기있게 자라나게 해요. 보수력이 뛰어나지만 배수성이 좋아서 지나친 물주기에도 가습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대요. 물음병에 탁월한 효과가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장마철의 습기로 인한 곰팡이 균의 번식을 막아주고 수많은 다공성으로 식물의 삽목과 뿌리 내림에 탁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육이볼은 8,000원, 2.5리터. 다음에 휴가토를 제가 왜 여기다 넣냐면 얘는 소립이에요. 소립 휴가토거든요. 소립 휴가토는 배합을 할 때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보다 사이즈가 더 큰 중립 휴가토는 배수층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배합토에 넣는 용토가 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배합토에 넣어도 되는 이제 그런 사이즈. 요거 소립 휴가토 난석입니다. 소립 휴가토 난석 5리터에 4,500원. 자, 5리터 휴가토. 자, 소립 난석 4,5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소개한 녀석들은 내려야 되겠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 다음 숨숨이 보여드립니다. 숨숨이는요, 경석하고 같은 나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또 있더라고요. 자, 요 숨숨이 가벼워요. 가볍지만 펄라이트보다도 경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자, 숨숨이 요거 숨숨이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탁월한 용도. 숨숨이 1.5리터 4,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숨숨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 1.5리터 4,000원. 자, 내려가라. 자, 다음 여러분들 저곡토, 녹소토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아이 나옵니다. 유명하죠? 1.8리터. 얘는 녹소토 같은 경우에는 경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 얘가 눌리거든요. 그래서 녹소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넣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량 자체가 1.8로 들어갑니다. 자, 녹소토는 약간의 경도가 있으면서도 사이즈가 살짝 더 커요. 자, 가격은 3,500원 같습니다. 그래서 녹소토는 진짜 얘는 무슨 콩가루 같은 그런 느낌. 자, 저곡토 한번 볼까요? 저곡토는 사이즈는 대략 이 정도 사이즈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녹소토와 저곡토 각각 1.8리터 3,5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셔야 돼. 아, 3+1이지 이렇게. 자, 다음은 사냐초 5리터 갑니다. 사냐초는 이런저런 흙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너무 궁금한 게 이 붉은색이 뭔지 모르겠어.
이 붉은색이. 요거는 혼합 용토입니다. 배수성과 통기성에 탁월한. 그래서 난석도 들어가 있고, 여기 아마 저곡도 막 이런 애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산화초 5리터 만원 판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저곡토, 녹소토, 막 휴가토 이런 거 사기 힘든데 산야초 사시면 됩니다. 산야초 5리터에 만원. 자, 여기 자 만원. 자, 요것도 3플러스 1 합니다. 자, 그리고 와, 고가의 동생사. 동생사 1.8리터에 4,000원. 동생사는 진짜 여러분들 고가예요. 자, 동생사가 이 계열 애들 중에서도 가장 고가. 자, 동생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사 1.8리터에 4,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 요것도 역시 3플러스 1이 예요. 자, 요것도 고가. 얘는 뭐냐면 최고급 천연 제오라이트. 우리 행복한 꽃그릇의 용토들 중에서 진짜 자랑스러운 게 바로 요 천연 제오라이트예요. 제오라이트 검색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 그 천연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제오라이트를 이렇게 합성을 하는 게 있나 봐요. 합성 뭐 그거겠지. 이렇게 뭐라고 가공품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오라이트는 정말 많은 곳에 사용이 돼요. 정수 시설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습할 때도 이 제오라이트가 들어간답니다. 자, 배수성과 통기성에 탁월합니다. 제오라이트 진짜 최고급 천연 제올라이트. 요 제올라이트를 주 원료로 해서 S라이트 만들어내요. 자, 1.5리터 5,000원. 1.5리터 5,000원. 천연 최고급 제올라이트. 자, 그래서 사이즈가 지금 좀 작은 아가들 나왔고요. 자, 다음. 요즘에 핫한 피트모스가 왔습니다. 자, 피트모스 몇 리터야, 이거? 몇 리터? 아, 피트모스. 이게 몇 리터라고 되어 있지? 리터가? 아, 이거 어떡하지? 1리터? 아, 10리터, 7,000원 피트모스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피트모스 보시면, 자, 요렇게. 사실 저는 피트모스, 이게 보통 그 코코피트가 들어간 상토랑 구별이 조금 어려워요. 자, 어쨌건 요 피트모스가 지금 10리터에 7,000원 지금 들어와 있고요. 펄라이트 10리터 7,000원 준비되어 있어. 사이즈가 꽤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꽉 차게 들어와서 그렇지. 자, 이것도 전부 다 3플러스 1. 3개 사시면 하나를 더 드리니까 25%의 할인하는 그 해당하는 할인 금액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훈탄 10리터. 자, 7,000원. 자, 훈탄 10리터 7,000원 가고요. 그 다음에 질석 10리터 7,000원. 자, 10리터 단위의 이 용토들은 각각 7,000원씩 나가네요. 자, 질석 지금 보면요, 수분을 오래 유지해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토양의 비옥함을 장시간 유지 및 산성화를 방지하고 미생물의 생장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순수한 무기질로 사람이나 가축류에 무해하다. 탁월한 토양, 뛰어난 양분, 고온 처리를 했고요. 계량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산성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보존 능력과 완전 무균 상태, 고온 처리했기 때문에 무균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질석 10리터 7,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지렁이 분갈이 흙. 요거는 20리터에 만원. 자, 지렁이 분갈이. 요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상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역시 대용량으로 하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양을 내가 배합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3플러스 1, 3개 사시면 한 포를 더 드리니까, 아, 나 진짜 키핑작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요렇게 해서 요번에 구매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변토 가든 5kg입니다. 자, 단위가 달라요, 여러분들. 얘는 용량이 20리터고 얘는 무게 단위 5kg 만 3,000원 분변토 가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분변토 가든이 지금 뭐가 들어갔나 제가 한번 살짝 한번 뒤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뭐가 들어갔나.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뭐야 이게? 좀 뭐 들어갔는지 알려달라고요. 뭐 들어갔는지 알려달라고요. 자, 기능 같은 기능 이런 게 들어가 있네. 똥 이런 이제 상토랑 비슷한 이런 성분들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뭐 이렇게 비율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 여기는 지금 이게, 아,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렁이 분변토와 상토 배양토 일반 흙을 7:3, 5:5, 3:7. 아, 상토는 지렁이 분변토를 7, 상토를 3, 그 다음에 배양토에서는 5:5. 일반 흙에는 얘를 3, 일반 흙을 7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좋대요. 이제 이거는 뭐에
토마토, 고추, 딸기, 열매, 채소 할 때 우리는 뭐요? 다육이요. 그러니까 좀 다르지. 자, 열이나 가스 발생 없이 안정적이고 토양의 pH 조절과 유해분의 발생 및 번식 억제를 도와준대요. 잎단 구조로 작은 포도 알갱이, 그런 게 있지. 분별도 이게 지렁이 똥에는 모양이 입자를 가져 통기성 보수성 보비력이 뛰어나서 식물의 뿌리가 빠르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토양의 단립부화 촉진 및 토양의 연작장애 물리성 개선을 도와준대요. 자, 이런 작용들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분변도 가든 자 분변 어머 지렁이 분변도 100%래 대박 와우 헉, 좋은데 자 이거 5kg 13,000원. 자, 요거는 이제 지렁이가 만든 분갈이 흙이라고 해서 요거는 아마 요거는 10리터인데 10,000원인데 요거는 여러 개가 이것저것 섞여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디 볼까요? 지렁이 분변토가 20% 함유가 되어 있대요. 20%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게, 이 혼합 비율이 여기 안 나왔네요. 보통 이런 용토가 내가 이런 여기에다가는 뭐 피트모스, 뭐 그 다음에 코코피트 뭐 이런 비율로 넣었다. 주 원료. 어머, 성분 비율이 없네. 자, 주 원료가 코코피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지렁이 분변토, 수용성 복합 비료가 들어가 있는 상토, 분갈이 용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네들 다 가져다가 배합을 할 수가 없어. 배합을 할 능력이 좀 부족하고 왜냐면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비율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비율은 비밀이야. 배합 그 하시는 농장마다 저도 몰라요. 7대 3이라고는 표현하지만 얘를 3을 넣지만 얘를 3을 넣지만 보통 비율 배합을 할 때 7을 뭘 넣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엔 통으로 마사만 넣었었지만 그래서 나 이런 비율하기 진짜 힘들어. 그러면 행복한 꽃그릇에서 만드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배양토 완성 배양토도 있습니다. 자, 완성 배양토 그거 딱 하나만 되니까 완성 배양토로 여러분들께서 주문을 하셔도 되겠죠? 해서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진짜 3+1에 제가 행사 기회가 있고 나는 이런 배합을 하기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완성 용토 지금 9월 특가로 나가고 있는 우리 3+1 행복한 분갈이 다육 전용 행복토가 있습니다. 이 행복토 10리터에 12,000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배합되어 있는 거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다육 전용 행복토 10리터 12,000원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난 좀 더 양이 분갈이가 많이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 3+1 행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3포 사시면 1포 그래서 더 드려서 4포 드리면서 3포 가격을 받는 25%에 해당하는 할인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번 기회 잡아서 가을 분갈이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배합을 하는 그런 기쁨도 또 여러분들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 기쁨이 또 있답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원예 부자재라고 해야 되나? 다육이 용토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